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의 어둠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려면 반드시 이쪽 어둠이 있어야 되고요. 또코 피부톤의 고유색인 이 중간 톤이 있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광택, 라이트들이 있죠. 이세 가지 영역들을 표시를 해줘야지 코가 이제 얼굴에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피부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제가 지우개로 이렇게 휴지로 살짝 문지른 다음에 참고로 이 종이는 뒷면이에요. 뒷면이라서 너무 거칠어서 이제 살짝 칠해놓고 휴지로 살짝 문질러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중간톤, 피부의 중간톤이 이제 표현된 상태에서 지우개 가지고 코끝과 여기 콧대 부분에 라이트를 살짝 넣어서 살짝 이제 표시만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안부 쪽, 코의 모양도 잡아가면서 어둠의 영역도 같이 이제 만들어주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의 모양도 같이 한번 다 잡아줄 거고요. 자, 오늘 연필은 톰보 연필이 아니라 연필을 한번 바꿔봤어요. 미쯔비시 연필인데요. 미쯔비시 EB 연필이에요. 미쯔비시 연필이 이제 제가 막 실험적으로 이게 창고 같은 데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하면 이제 궁금해서 톰보 연필이랑 또 어떤 느낌이 다른지 뭐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미쯔비시 EB 연필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연필을 한번 깎고요. 지금 뒷장이다 보니까 착색 퀄리티를 높이려면 연필을 좀 뾰족하게 깎아서 촘촘하게 밀어놔야 돼. 저번 시간에 이렇게 눈썹이라든지 눈요 부분, 어두운 부분 착색할 때도 연필을 매우 뾰족하게 깎아서 날카롭게 깎아서 요 거친 이 뒷면에 이 요철 있죠? 이 종이 보면은 확대하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요철을 아주 그냥 그 세세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이제 흑염가루로 채우려면 연필이 엄청 뾰족한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콧대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왔죠? 저번에 눈 하면서 이쪽까지 살짝 건드렸는데 여기서 이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요 시작하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뼈가 있어요. 코뼈가 있고요. 요 코뼈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물렁뼈가 있어요. 물렁뼈가 있으면서 이 부분의 엣지감이 살짝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넓혀서 여기서는 엣지감을 좀 주고 여기서는 살짝 퍼트려 주는 거예요. 이쪽과 함께 이 코의 옆면 있죠? 옆면에서도 눈과 코 사이에서 여기 부분은 움푹 들어간 느낌이 심하지만 이쪽 콧대로 넘어오면서 완만해져요, 산이. 그래서 여기서도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부드럽게 풀어주면 이코 어둠의 면적이 약간 마름모꼴로 좁았다가 넓었다가 다시 좁아지게 되죠. 또렷했다가 넓어지면서 번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또렷했다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코끝 부분은 코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어둠의 영역도 많고 또이 모델 자체가 되게 코 모양이 또렷하죠. 굉장히 생김새가 이렇게 면 바라보는 면들이 명확하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제 조각 같은 코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코의 구조가
어떤 면을 바라보는지가 되게 명쾌하게 꺾여 있고, 그 꺾여진 포인트가 되게 눈에 잘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형태를 만들어 준과 동시에 영역이 결정되면 톤 작업으로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안쪽에서는 이쪽 콧구멍이 분명 있겠죠. 여기도 콧구멍이 있으니까 이쪽 콧구멍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먼저 톤으로. 이쪽에서 보이는 콧구멍은 잘안 보여도 돼요. 어디를 잘 보여줘야 되냐면 이쪽 콧구멍 잘 그려주면 돼요. 여기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냥 뭐 있구나 정도로만 보여주면 되고요. 그게 이제 그림의 묘미겠죠. 그래서 어둠 위주는 약간 분위기 위주로 밝은 부분의 표현들을 뒷받침해 주는, 그냥 어둠을 깔아주는 정도로 해주시고, 사실적 표현이나 묘사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은 빛을 많이 받는 곳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톤을 만들 때, 톤을 형성할 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급하다는 뜻이에요. 되게 급하게, 성급하게 한 방에 이 정도 어둡비로 그냥 한 큐에 딱 들어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손쉽게 거칠어져요. 곱게 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가는 선을 여러 번 겹쳐서 마음에 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린 선으로 계속 차곡차곡 까는 거를, 이 행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착색이 잘 됐네? 마음에 드네? 할때 그때 멈추시면 돼요. 자, 아까 전보다 이쪽이 살짝 이제 어둡게 들어갔더니, 이 부분이 이제 눌러지면서 여기가 돌출되죠? 그래서 콧대가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 생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눈과 코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코와 입술이 분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경계를 좀 뚜렷하다시피 해가지고 엣지를 살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콧구멍도 영역을 좀더 명쾌하게, 그리고 코하고 여기 입술 윗부분하고 덩어리가 분리되는 곳.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 광대뼈가 약간 미소를 띠면서 광대뼈가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주름이 이제 조금 잘 보이죠? 여기 이제 팔자주름 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톤보다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요. 근데 이 팔자주름은 너무 주름 깊이 고를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주면 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요 자료보다 좀 약하게 해도 괜찮아요.
코가 여기서 광택이 나고 아래쪽으로 면이 돌면서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서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이쪽은 콧구멍이 안쪽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톤을 쓰지만, 들어갔다가 콧구멍에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기는 빛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톤보다 여기를 밝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콧구멍이 진짜 이렇게 홀이 있는 것처럼, 콧구멍이 이제 홀이잖아요, 홀. 이 몸에 있는 홀이잖아요, 구멍.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많이 받다가 못 받는 면으로 내려오고, 콧구멍에서 어둡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빛을 많이 받는 쪽. 그래서 이 톤보다 이 콧구멍 라인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부분을 살짝 밝게 해줘야 돼요. 어디보다? 얘보다. 얘보다 얘를 밝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콧구멍이 이쪽 부분은 요 코끝하고 경계를 또렷하게 해주고, 이 부분도 여기하고 여기 경계를 또렷하게 해주지만, 이쪽은 살짝 번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구멍콜이 깊숙이 파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면이 콧구멍이 들어가서 옆으로 돌면서 나오거든요. 옆으로 돌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를 살짝 풀어주세요. 다시 여기 경계 또렷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경계를 살짝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콧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자료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런 특성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화질이, 지금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촬영상에서 봤을 때는 화질이 좀 또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 A4 용지에서 인쇄되는 건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또렷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어둠 속이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막 묘사 단계는 아니라서, 톤을 형성하는 단계라서, 콧구멍은 이쪽은 일단 생략하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인물화도 마찬가지고, 정물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릴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리죠. 그럴 경우에는 자료랑 내 그림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가급적이면 가깝게 붙여서 그리세요. 가깝게. 그래서 자료랑 내 그림이랑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보고 그렸을 때, 요 거리차가 많이 이제 멀어지면, 보고 그리는 도중에 올때다 까먹어요. 그래서 가깝게,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시면, 보고 그리기가 눈이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편하고, 까먹지 않고 그냥 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랑 그림이랑 거리를 가깝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요 그림이 4절지 도화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2절지라든지 이렇게 큰 도화지에 그릴 때는 이게 더 멀죠. 그래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반대로 지금 요 4절지인데 반 잘라서 8절지, 그러니까 뭐 지금 A4 용지랑 거의 같은 사이즈로 1대1로 이제 그릴 때는 되게 가깝게 붙여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난이도가 좀 낮아지겠죠. 하지만 난이도가 낮아진 만큼 섬세한 표현을 하는 건좀 불리하겠죠. 뭐 화면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스케일도 커지면서 이제 이런 스펙터클한 느낌도 들고, 큰 화면 좋아하는 게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면을 즐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난이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작은 화면의 사이즈의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자료랑 그림이랑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 가급적 가깝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거칠어서 계속 이 가는 선을 대면서 착색 퀄리티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연필로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성격을 못 이기고 문질러 버리거나 뭐 휴지나 이런 걸로 문질러 버리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다음 톤이 안 올라갑니다. 그 연필 특성이 그래요.
연필은 어느 일정 톤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종이가 그 착색이 돼버리면서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휴지로 문지르면 그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 다음 묘사가 안 올라가고 이제 미끄러지죠. 연필이 이제 먹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필로만 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요 그림은 좀 특수하게 뒷장에다가 최근 이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분이 그리신 건데 이제 피부톤 하다가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톤잘 들어가다가 피부톤 하면서 선생님 도저히 수습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어 받아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응급 조치한 게 밝은 톤의 이제 이런 피부톤들을 그 휴지로 살짝 이렇게 비빈 거예요. 세게는 아니고요. 살짝 그 거칠어진 이 흑연 가루를 약간 곱게 펴줬다 이 느낌이죠. 그리고 한번 이상은 절대 안 하죠.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들은 휴지로 안 하고 절대 휴지로 안 하고 연필로만 작업해서 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촬영 영상은 코 부분. 아까 전에 되게 맹했죠? 희꺼만하고 이제 맹하고 톤이 이제 그 코의 입체감도 좀 약하고 뭔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흐리멍텅했었는데 요 어둠의 영역들을 조금 눌러주고 콧구멍도 좀 또렷하게 했으니까 약간 이제 살아나는 느낌이죠? 광택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요 코의 어둠 요 부분만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눈코입 어떤 부분도 먼저 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도 막 광택 표현하고 뭐 속눈썹 그리고 막할수 있는데 요 정도의 톤 밑색에서 멈추고 이제 요 정도 과정까지 코에서도 만들고 딱 멈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입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턱 요쪽으로 여기도 보면은 턱 아래쪽으로 되게 어둠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죠. 목에 드리워진 얼굴에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는 아직도 너무 밝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게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술 한번 해볼게요. 자, 즐겁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